보마. 많은 분들이 만약 종신보험 가입한다. 사망 목적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해지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률도 아마 꼼꼼히 30개에다 비교해서 가입을 하셔라. 지금은 업계 1위 환급률이 7년 납입했을 때 110%. 연간으로 따지면 18%의 환급률을 자랑하는 M사생명으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100만종이에요. 상품 경쟁력, 재고를 고려할 때 해지 환급률이 가장 높은 상품을 요즘에 종신보험을 많이 가입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종신보험의 기본 베이스는 뭐냐? 당연히 사망보장, 조기사망 맞아요. 근데 요즘에 고령화 사회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환급률 높은 걸로, 그 납입기간은 20년, 30년 너무 지루해요. 거의 7년 납입으로 많이 한다는 거죠. 5년 납은 거의 다 뭐 적금형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환급률이 좀 떨어지니까 45%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상품은 일단 원화 100만종이 있고요. 100만종 플러스, 원화 100만종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최고의 상품으로는 첫 번째로는 최고 수준의 해지 환급률을 자랑해야 돼요. 두 번째는 가입 나이가 확대가 돼야 돼요. 75세까지. 네. 네, 환급률은 7년 시에 110%, 어마무시하다. 세 번째로는 사망보험금이나 해지 환급률이 계속 상승을 돼야 돼요. 그래서 사망보험도 최진형으로 꾸준히 올라간다는 거. 네 번째로는 납입 완료 보너스가 있어야 되면 좋고요. 다섯 번째로는 달러 저축 전환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매우 매우 좋다는 거죠. 그리고 생활자금 선지급 서비스도 있고요. 자, 첫 번째 한번 봐볼까요? 최고 수준의 일단 해지 환급률. 네,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해지 환급, 해약 환급률 상승률을 보면요. 40세 남자 기준으로 일반 심사형이에요. 유병자 아니에요. 5년 납입일 때 101.1%, 해지만 100만종 같은 경우는 104.8%죠. 3.7%가 상승이 됐고요. 7년 납일 때는 100만조 추가형은 104.1%인데요. 109.9%. 그러니까 나이가 젊으면 환급률이 더 올라가요. 10년 납일 때는 113% 정도. 자, 경쟁사 비교 7년 납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은 뭐 여기 처부 같은 경우 거의 105%죠. 1순위. 네, 7년 납입했을 때. 그 다음에 KDB가 104%, ABL이 104%, 매트라이프가 104%였어요. 하지만 지금 110%로 더 업을 시켰다. 네. 동양 같은 경우 아까 누가 말씀드렸는데 103.5%. 그래서 해지 환급률이 가장 높은 대로 가입을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자, 경쟁사 7년 납입으로 하면요. 일단은 매트라이프가 109.9%예요. 이거는 40세 남성 기준으로. 그리고 DGB, 네, 당당한 인생종신, 그리고 동양 이렇게 있죠. 여러 가지가. 자, 회사명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명은 동양, 아까 말씀드렸죠. 알뜰 플러스 2종 체감형 111.5%예요. 네, 그리고 처부가 106%, 농협이 104% 이렇게 있습니다. 자, 경쟁사 10년으로, 아까 7년이었는데 10년으로 해도 여러 가지 이렇게 비교해도 거의 10년 납입으로는 거의 110%가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110%가 넘어가는 회사는 없고요. 자, 10년 납 40세 기준으로 113%, 매트라이프가 113%예요. 네, 그리고 동양생명이 아까 전에 110.7% 1위. 네,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명이나 회사명을 보면 2월 기준으로, 2월 기준이에요. 동양은 지금 110% 정도. 2월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전에는 동양생명이, 2월 전에는 동양생명이 압도적이었다가 지금은 매트라이프가 역전했다는 겁니다. 네. 가입 나이도 확대가 됐어요. 종신보험은 거의 다 웬만하면 70세까지만 가입이 되는데요. 5년 납입으로 하면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7년 정도 하면 우리가 70세까지, 그리고 10년 정도면 70세. 네, 요렇게 가입이 가능하죠. 네. 자, 가입 나이 경쟁사 7년 납 기준으로 보면은 일단은 작년에 기준으로 하면 동양이 남성은 72, 여자는 74였어요. 근데 현재 2월 기준으로 보면 매트라이프 100만종이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타사가 많이 내렸죠. 그리고 동양생명은 72세, 74세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는 뭐 경쟁사 10년 납입으로 기준해도 100만종은 70세까지.
네, 요렇게 된다. 도양생명이 좀더 길긴 하네요. 근데 70세 전에 많이 가입하지, 솔직히 70세 넘어서 종신보험 잘 가입을 안 하죠. 그때는 노후 대비가 중요한 거니까. 자, 사망보험금이에요. 해약 환급금. 일단 40세 기준으로 10년 납입일 때는 가입금액이 3,100만 원. 하지만 100만 종 플러스는 5,500만 원. 그리고 납입은 일단은 7,719만 원. 그리고 해지 환급률은 113%다. 이게 기존에 원화 100만 종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40세 7년 납 기준으로 월 50만 원의 수대. 사망보험금은 더 높고요. 100만 종 플러스가. 그리고 사망보험도 더 높고 가입금액, 해지 환급률도 0.5% 정도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22년도 시점에서는 약간 환급률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더 우위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자, 사망보험금도 일반형은 20년간 체증형이 돼요. 그래서 5년 납입을 했을 땐 계약일부터 1년, 105%. 1년 이후에는 20년까지는 105% 플러스 1년마다 5% 체증. 20년 이후에는 가입금액의 두 배로 올라간다는 거죠. 7년 납입은 22년, 10년 납입은 25년 이후에 200%씩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사망보험금 간편보험이에요. 네, 10년간 150% 정도. 그래서 5년 납입으로 하시면 10년 이후에 150%, 7년은 12년 이후에 150%. 1억이면 1억 5천만 원 받는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10년이면 10년 납입이면 15년 이후에 가입금액의 150%. 이렇게 해서 환급률도 올라가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망보험도 같이 올라간다는 거. 네. 납입 완료 보너스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납입 완료 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날 계약자 적립액의 가산점이에요. 그래서 납입 완료 보너스는 기납입 보험료 곱하기 납입 완료 보너스를 지급률로. 그래서 5년 납입을 하면 12% 정도. 그리고 7년, 10년, 15년, 20년 하면 14% 정도 일단은 납입 완료 보너스를 지급해 준다는 겁니다. 사망보험금도 10년 납입이다. 예, 그래서 환급률이 계속 올라가지만 10년 이후에는 쭉 계속 환급률이 해지 환급률이나 사망 시 사망보험금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 요런 부분들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해약환급금, 사망보험금. 40세 남자 10년 납 가입금액은 5천만 원인데요. 월 보험료가 45만 7천 원이에요. 해약 환급률이 113% 정도. 네,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10년 납입했다. 예, 사망보험금은 처음에 5천만 원인데 쭉 올라가면서 10년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은 일단은 7,017만 원. 네, 요런 식으로. 그래서 쭉 올라간다. 네. 해약 환급금이랑 사망보험금 예시인데요. 40세 기준으로 10년 납입금액이에요. 10년. 10년 납입금액이면 가입금액이 5천만 원. 그래서 보험료는 5,484만 원 납입하죠. 예, 10년 납입으로 했는데 이자가 납입 완료 보너스까지. 그래서 얼마예요? 사망보험도 올라가지만 해지 환급률이 어마무시하다. 예, 6,200만 원. 그러면은 얼마예요? 10년 이후에 거의 800만 원 정도 이자가 붙는다는 거죠. 800만 원 이자. 저 보호망이 지금은 10년 납입으로 설명해 드렸는데 좀 이따가는 7년 납입으로 설명을 드릴까 해요. 다양한 옵션도 있어요. 뭐 달러 저축 전환에 뭐 피보험자 교체 이런 거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7년 납입하다가 뭐 해지할 거니까 이런 기능도 있다. 중도인출 추가 납입은 거의 다 있죠. 그래서 이 부분 간단히 설명해 드렸고요. 일단은 네. 납입 완료 시점에서 해지 환급금. 네. 40세 5년 납입이 104.8%. 아까 설명드린 거 다시 한번 리뷰해 드리면 7년 납은 109.9%, 10년은 113%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5년 납입. 네. 그래서 이건 정확합니다. 40세 남성 기준으로 설명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납입 완료 시점에서 해지 환급률 확 플러스가 됐습니다. 5년 납입 104%. 50세. 연세가 드시면 들수록 더 내려가요. 환급률이.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환급률이 쭉쭉쭉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저 보호망 일단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저 보호망이 81년생입니다. 그래서 42세 남성 기준으로 저 보호망이 지금 7년 납입으로 했어요. 7년 납입. 그래서 종신보장, 종신보험이니까. 그래서 보험료는 100만 원 정도, 102,000,
102,000원 정도. 딱 100만 원 못 채워서. 그래서 가입 금액이 7,500만 원이에요. 7,500만 원. 네. 그래서 여기 해지 환급률 볼게요. 해지 환급률 보면 7년까지 제가 납입 100만 원씩 했으면 납입 금액이 얼마죠? 납입 금액이 보험료가 8,423만 원이에요. 8,423만 원. 네. 근데 해지 환급률이 딱 7년까지는 반토막이죠. 근데 7년하고 1개월. 네. 7년하고 1개월 때 해지해야 돼요. 그러면은 얼마예요? 9,200만 원. 9,200만 원이면 한 달에 100만 원씩 8,400만 원 원금을 냈는데 이자가 거의 얼마? 800만 원. 네. 800만 원 생긴 거죠. 대략적으로. 네. 800만 원. 맞죠? 800만 원이면 이 800만 원인데 저희가 그 7년이면 몇 개월이죠? 12 곱하기 7년. 네. 그러면 몇 개월이에요? 84개월이에요. 84개월. 84개월을 800만 원 이자를 받는다고 연간 수익률을 계산하면 18% 정도 된다는 거죠. 18%. 네. 우리가 요즘에 은행의 적금이나 예치에도 거의 3%, 4%, 5%대. 요즘에 좀 금리가 올라가서 그나마 4, 5%대. 하지만 시중에서 특판으로 4, 5%대 받고 있지만 지금 현재 4, 5%대지만 점차 또 특판이 없어졌잖아요. 금리가 목요일날 이제 우리 한국은행에서 또 금리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점차 나중에 점차 고금리이긴 하지만 점차 내려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 그런데 7년을 납입하고 18%까지 네 연간 수익률이 18%. 800만 원 7년 이후에 주는 게 어딨어요. 안 그래요? 자, 저 보험왕이 1,000만 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1,000만 원. 돈 많은 고액 자산가들은요. 7년 납입. 네. 그럼 얼마예요? 월 1,000만 원. 월 1,000만 원이고 사망보험은 얼마예요? 7억 4천. 7억 4천. 무해지예요. 무해지 50%이기 때문에 납입기간 중간에 해지했을 때는 50%밖에 못 받고요. 납입기간이 끝나면 얼마라고요? 저 보험이 아까 110%라고 얘기했잖아요. 한번 봐드릴게요. 자, 일단은 7년 납입이 끝났어요. 그러면 원금이 얼마죠? 8억 4천이에요. 원금이 8억 4천인데 이때 8억 4천인데 해지하면 환급이 얼마예요? 9억 2천 172만 원. 9억 2천. 그러면 얼마야? 이게 8천만 원이 이자로 생긴다는 거죠. 8천만 원 이자로. 8천만 원이 이자면 연간으로 따지면 네, 84개월인데 8천만 원. 그러면은 월 1천만 원씩 내잖아요. 월 1천만 원. 예. 월 1천만 원 내면 월 1천만 원. 네. 월 1천만 원 내면 12개월. 예, 12개월로 연으로 나누면 8천만 원. 그러면 1년 얼마예요? 거의 800만 원. 네. 800만 원. 800만 원이잖아요. 800만 원이면 1,200만 원. 네. 1억 2천 내고 800만 원 수익률이 있다는 거죠. 네. 800만 원. 그래서 어마무시하다는 겁니다. 18%. 그렇기 때문에 8천만 원 이자가 생기기 때문에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더 유리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 보험왕이 오늘은 7년 납입하고 업계 매우 큰 거의 109% 정도. 물론 계속 해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쭉 내려가면 환급률이 계속 올라가죠. 얼마까지 올라가냐? 여기 보면 139%까지. 이때는 뭐 제가 109세긴 하지만 환급률이 계속 올라가요. 환급률이. 네.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사망보험금도 보시면은 사망보험금도 계속 올라가죠. 처음에 7억 5천 주고 사망보험금 했다가 계속 올라가요. 예. 어디까지 올라가냐? 12억까지 올라가네요. 12억까지. 그다음에 다시 내려갑니다. 그때가 55세 정도인데 그때는 사망할 확률이 높으니까 계속 사망보험금이 내려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망보험을 가입하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종신보험이 7년 납입했을 때 네, 8억 4천인데 9억 2천, 8천만 원이 이자가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어마무시한 수익률을 자랑하는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률. 그래서 저 보험왕이 2월 9일날 출시가 되는 100만 조 설명해 드렸습니다.